을지로 한복판에 있는 롯데호텔 서울 이그제큐티브 타워. 롯데호텔 서울 신관을 리뉴얼해서 2018년 9월에 재오픈을 했죠. 강남에 시그니엘이 있다면 강북에는 이 이그제큐티브 타워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급스러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 와, 들어오자마자 엄청 화려한데요? 궁전이야 뭐야? 약간 박물관에 온 것 같기도 하고요. 프론트 데스크는 15층에 있기 때문에 체크인을 하러 올라갑니다. 프론트 데스크도 넓고 좋습니다. 호텔 인테리어는 영국의 더 GA 그룹과 협업했다고 하는데요. 약간 시그니엘 느낌도 나지 않나요? 자, 이제 객실로 출발! 객실은 스탠다드와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총 3라인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는 오늘 디럭스 스위트룸에 묵어볼 거예요. 그렇지. 그냥 다 둘러봤어요? 이제 소개할 준비가 됐나요? 그럼요, 준비가 됐죠. 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취재할 이번 객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 디럭스 스위트룸에 왔죠. 네. 여기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세금 포함해서 평일가로 180만 원. 여기 그렇게 비쌌어요? 18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할인가로 나와서 180 정도 하는 곳에 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여기 리빙룸 보세요. Hello. 웰컴. 호수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 귀여워. 저거 아까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또 적어 주셨더라고요. 아, 뷰가 좋죠? 조금 더 좋은 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요청을 하세요. 저는 고층의 뷰를 보고 싶습니다. 남산타워가 잘 보이는 곳에 묵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반영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각종 술, 베이지가 좋아하는 술들이 여기 쫙 있고요. 물론 유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여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티와 커피 캡슐. 여기 침대가 진짜 좋아요. 침실에도 TV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침실에 또 엑스트라 소파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뷰는 짜자잔, 굉장히 예쁜 남산타워 뷰입니다. 내가 대리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대리석으로 쫙 깔아놨어요.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거. 그리고 정말 좋은 건 세면대가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원래 세면대 두 개를 합쳐서 놓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공간을 아예 분리를 시켜서 좀 더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제 뒤에는 이렇게 단독으로 샤워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망의 욕조! 짠! 네, 이렇게 트레이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위트룸 이상인 객실에만 마련을 해주는 아이템인데,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스타일러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발 빠르게 넣어놓으셨네요. 네, 제가 좀 내일 입으려고. 그 외에 아예 직원분들께 부탁을 하셔서 하루에 두 개는 다림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귀여운 세면대까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게스트용으로 또 많이들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드디어 르살롱 라운지 도착!
크게 조식 뷔페, 라이트 스낵, 애프터눈티, 해피아워 총 4타임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라운지 자체가 엄청 넓고 이그제큐티브 이상만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사람도 북적거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애프터눈티도 보통 뷔페 형식인 곳이 많은데 르살롱은 트레이에 담겨 나와서 좋았습니다. 오, 맛있는데? 라운지가 되게 넓어요. 엄청 넓어요. 여태까지 그 국내 호텔 중에 메리어트도 최근에 갔었고 신라 호텔도 갔었는데 거기 라운지보다도 좀 큰 것 같아요. 메리어트랑 거의 비슷한 정도? 근데 여기가 이제 공간 같은 게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 앉을 자리가 많고. 오, 진짜 신기하다. 자몽샤브시로. 이집 맛집이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이제 애프터눈티 세트에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마카롱이죠. 어, 그치. 마카롱인데 여기 마카롱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는데 여기 밖에 마카롱이 스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보니까 저기 있는 스낵은 해피아워 제외하고는 계속 준비되어 있는 거라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카롱 없다고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마음껏 퍼드시면 됩니다. 입 벌려 줘야 꿀더라고요. 애프터눈티를 먹으면 금방 또 해피아워 시간이 돌아오는데요. 전문 믹솔로지스트 분이 만든 시그니처 칵테일이 무려 3종류나 있고요. 그 외에도 원하는 칵테일을 요청하면 뚝딱 만들어주십니다. 와인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셰프님이 즉석에서 조리하는 라이브 스테이션도 있네요. 와, 여기 홍콩인가요? 을지로입니다. 홍콩의 딸이 을지로의 딸로. 수아. 자,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르살롱 라운지에서 저희 해피아워를 즐기러 왔는데요. 오. 여기 장난 아니에요. 제가 가본 네. 해피아워 중에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여기 음식이 너무 좋아서 하나하나 다 담아왔더니 벌써 세 접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 주문 칵테일도 만들어줬고 로즈가 마시고 있는 건 뭐죠? 이거는 시그니처 칵테일이래요. 밖에 장난 아니네요. 아, 여기서 우리 지금 일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기분이 너무 좋다.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는 친근한 르살롱 세 번째 다른 자리. 그 대부분의 호텔 라운지에서 이렇게 조식을 줄 때는 핫푸드나 인터컨티넨탈 위주로만 준비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까나페 종류도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낫또예요? 네, 낫또예요. 여기가 한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일식 종류 고기랑 생선물 해가지고 이거 너무 맛있다. 어? 근데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에디터의 본분을 망각하고 끄겠습니다. 여기 잘 하나요? 아, 싱싱해요 일단. 맛있어. 입 벌려 줘야 꿀더라고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영상은 저희가 좋은 기회에
네,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되게 솔직한 리뷰들을 하면서 막 곳곳을 다 따져봤지만 이번에는 딱 메인이 있죠. 객실과 라운지 이렇게 소개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해주시고 일단 객실부터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디럭스 스위트룸 세금 포함해서 할인된 가격이 무려 180만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정말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는 저희 둘 다 정말 만족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 리빙룸이랑 욕실이 굉장히 널찍한 거에 비해서 침실 공간은 좀 좁은 감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뭐 소파 같은 거나 이제 파우더룸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업무 데스크 같은 거를 둬서 이런 좁은 공간을 좀 아늑한 느낌으로 잘 꾸며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뭐 기티크 어메니티나 뭐 또 미니바에 있는 주류 구석, 물론 유료긴 하지만요. 네, 이 점이 좀 아쉽긴 해요. 스위트룸이라서 그래도 미니바가 조금 무료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사실 이번엔 객실보다는 라운지가 메인이었어요. 라운지 어땠나요? 라운지, 르살롱 라운지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네. 총 4타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애프터는 티, 해피아워, 조식, 그리고 라이트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거는 해피아워? 해피아워가 굉장히 샴페인이라든지 와인, 칵테일 이런 종류가 다양하고요. 칵테일도 만들어주시고 핫 밀도 셰프들이 다 직접 거기서 요리를 해서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그제큐티브 이상만 들어올 수 있는 라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조금 더 럭셔리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라운지였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가 어디를 잠깐 봤죠? 저희가 또 이제 저녁에 메인타워에 있는 수영장이랑 피트니스 이렇게 또 다이닝룸까지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시 사무실로. 네, 저희는 사무실이 코앞이에요. 네. 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저희 회사가 있는 거죠. 에이? 왜 근데 항상 카드 고릴라는 아무렇지 않은데 프레스티지 고릴라는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